멀리 한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 그대로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평가한 최후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닐 때에도 거의 다 칭찬보다는 타박하시고 그런 게 많아 있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들이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 많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아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믿음이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삶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작용할 것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실전적 신앙이죠. 우리가 훈련과 전투는 다릅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냐? 그대로는 못 살지.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사람이 이 사람은 부하 자기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부하 중에 꽤 중요한 사람이겠죠. 물론 중풍병자로 고생해서 거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그거를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중풍병, 나병, 안전뱅이, 혈루병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어서 불치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천형이라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받은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 믿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 13절에 네가 믿은 대로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 나와요.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대로 될지어다. 그게 결론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 그리고 자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옛날에 주일학교 찬송과 그 복음 찬송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예수님이 나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나도 좀 변화되고 싶어요. 이런 찬송가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설명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얻은 확신. 이 백부장은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왔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군대에서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일반 보병부대로 하면 중대장쯤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라 그러면 오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아랫사람을 불러서 이거 해라 이러면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처하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기만 했어요. 우리는 꼭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서 크게 막 오랫동안 떠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찾아온 이 백부장은 말씀이면 됩니다.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본이 없으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승부하려고 그래요. 그래 막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요. 최소한 그래도 금식 기도를 한 일주일이고 뭐 10일이고 아니면 40일 동안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을 인정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 믿음대로가 아니고 같은 말이긴 하지만 믿은 대로 받침, 믿은 대로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영어성경에도 보니까 네가 믿고 있었던, 지금까지 네가 믿고 있었던, 요 1초 전까지 네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대로 될 것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고, 다시 말하면 아 완전한 믿음이다. 행위적이거나 중간에 가다가 변하거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막 흔들리거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 적어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한두 가지씩 갖고 있거든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가끔 대화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걸 봤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음과 함께 전달되는 그런 사람의 복이죠. 저는 뭐 제가 직접 보기는 지금도 유명한 한국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죠. 참전 화장품 그 회장님. 자비량해서 다니면서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분을 봤는데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뭐 수십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물론 전부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 물론 열심도 은혜 받아야 열심도 되죠. 은혜를 안 받는데 무슨 열심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못해요. 선교? 어림도 없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선교를 해요. 그러나 뭔가를 한다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은 말씀이 말씀되게 믿어지는 것.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냥 보면 이것도 성공 같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 같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어느 날 무너지는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집에 시험이 들거나 본인에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람 바뀌어버려요.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확실히 되어진 사람과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표시가 나느냐? 어려울 때 표시가 나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유능한 선장은 풍랑을 만났을 때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단련된 사람들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 사탄이 이기지 못해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왔어요. 이분은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율법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언약 가운데 전달되어진 그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시구나. 사실상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야말로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사단의 괴략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맞구나.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왔어요. 그거는 어떤 열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그 집에 하인도 나왔다고. 그 시간에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찾아왔어요. 행동을 한 걸 보면 잘한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님한테 캔디 하나도 안 사줬어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따라가고 이래놓고 나중에 모른다고 배반하고 이랬지만 이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어. 딱 와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사람을 부립니다. 내가 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인을 위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를 뚫고 멕시코에 가서 선교지를 누비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저 멀리 떨어진 대륙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동력입니다. 모든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어떤 영웅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만 해결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한 사람은 유지도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믿음의 눈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지킬 자존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왜 순간마다 이번에 찬양 영상에도 올렸어요. Moment by moment. 순간마다. 매 시간 필요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만남의 기준이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완벽하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